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알에서 웹샷이라는 패키지를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웹샷 패키지를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화면은 모습을 그대로 스냅샷을 찍어서 그림 파일을 저장하는 소스 코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웹샷 패키지는 이렇게 이제 웹페이지에 있는 특정 웹페이지 URL을 입력을 하면은 그 URL의 전체 모습을 그림 파일로 저장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포털 사이트에 검색 키워드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떤 화면이었는지를 박제해보는 사례도 기억이 마침 나는데 그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사례를 예제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예전에 이제 과거에 주식에 관심이 많을 때, 특정 회사에 있는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이슈들을 트래킹할 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제 첫 번째로는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해서 이슈를 추적을 하고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것이 주요 포털 사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에 제가 관심 있어 하는 회사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 화면 자체가 뭔지를 봄으로써 현재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지레짐작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 파일들을 계속 과거부터 축적해 나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회사명이다. 땡땡 회사다. 땡땡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서치워드에 이제 땡땡 회사 문자열이 입력이 되죠. 그리고 자 한번 크롬을 잠깐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잠깐 끄고요. 자, 좌측은 다음 포털 사이트, 우측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각각 땡땡 회사라고 직접 입력을 해서 검색을 딱 눌렀을 때의 화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자체를 스냅샷을 찍고 싶은 거죠. 그것을 이제 아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기 전에 이제 요 검색 URL 상태를 좀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각각 복사를 해볼게요. 요거 복사하고 붙여넣고 그리고 그러기 전에 여기다가 일단 변수명을 좀 적을게요. 네, 잠시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똑같이 네이버 검색 URL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네이버이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요 검색 쿼리 URL을 잘 유심히 보시면은 이 부분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이 부분 이 쿼리의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글을 그대로 표기하진 않고 변형돼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지우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지우고 땡땡 회사가 이 부분이 되면 됩니다. 땡땡 회사.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쪽으로 땡땡 회사. 되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아래에서 search word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 땡땡 회사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sprintf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아래에서는 이게 함수가 있는데 도움을 한번 보면은 네, 이런 함수인데 이 부분을 이용할 겁니다. 퍼센트에 S를 입력을 하고
이 부분을 변수로 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sprint f라는 함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인자의 서치워드를 입력을 하면은 이 변수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s 부분에 서치워드가 들어감으로써 문자열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sprintf는. 마찬가지로 네이버 쪽에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s가 들어갔고 이 부분에 서치워드 키워드의 스트링 값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다음 쪽에 땡땡 회사 검색 URL 쿼리 그리고 네이버 쪽에 땡땡 회사 검색 URL 쿼리 이렇게 두 개가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이번 주인공인 웹샷 패키지를 실행을 준비를 할 겁니다. 웹샷 패키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은 네, 요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설치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요 패키지의 기능을 일단은 간략하게 봐야겠죠. 패키지에서 웹샷을 검색을 해서 직접 보면은 지원되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요 함수입니다. 웹샷 함수입니다.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웹샷의 첫 번째에 내가 찍고 싶은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현재 자신의 워킹 디렉토리에 이쪽에 기본적으로 웹샷.png라는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코드가 실행 완료되었죠. 그리고 워킹 디렉토리를 가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웹샷.png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땡땡 회사로 검색한 화면 이쪽이랑 똑같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뿐만 아니라 네이버 검색 쿼리도 준비가 되어 있죠. 이것을 실행하면은 그대로 웹샷.png 파일에 그대로 덮어씌워질 것 같은데요. 실행 중입니다. 네, 실행이 완료됐으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네이버에 땡땡 회사로 검색했던 화면, 요 화면 모습이 그대로 그림 파일, PNG 파일로 저장된 것을 볼수 있죠. 조금 부연 설명으로 이런 코드를 추가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림 파일이 저장이 될때 데이터 폴더에 다음이란 이름으로 어떤 검색 키워드로 언제 실행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파일명에 박히게끔 준비를 해서 저장시키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면은 그리고 이 네이버 것도 실행을 시키면은 네, 이 데이터 폴더가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고요. 다음 그리고 서치워드 쪽에 키워드 그리고 현재 날짜 라는 파일명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요걸 클릭해 보면은 네, 다음 그리고 네이버 쪽이 아직 실행 중이네요. 네, 생성됐죠? 역시 보면은 네, 아까 보셨던 그대로의 화면이 이렇게 그림 파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는데요. 딜레이라는 옵션도 있어요.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쪽 그 웹페이지 URL에 접속한 이후에 0.5초 이게 세컨드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단위가.
여기 보시면은 딜레이라는 곳이 있죠. 딜레이가 기본적으로 0.2로 잡혀 있는데 딜레이의 의미가 네, 세컨드죠. 그래서 0.5초 이후에 완성되는 웹페이지 그림 파일을 웹페이지의 모습을 그림 파일로 저장시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덧붙이면은 이제 이런 코드를 어떤 특정 시간에 주기적으로 계속 실행을 시킴으로써 이 디렉토리에 차곡차곡 그 스냅샷을 찍은 날짜 명칭대로 그림 파일이 축적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면은 꽤 괜찮은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를 어떤 스케줄링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실행시킬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크리에이트, 생산할 수도 있겠습니다.